혼자 또는 둘이 사는 가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2030년이면 70%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김대웅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. 천여 가구 모두 중소형입니다. 주로 신혼부부나 집을 줄이려는 장년층 부부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. 지난 2010년 34%였던 청주 지역 1인과 2인 가구는 지난해 54%까지 늘었고 2030년에는 70%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미혼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혼, 사별, 모든 혼인 형태에서 1인 가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가 늘어나기 때문에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 비율도 현재 33%에서 42%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문제는 주택값.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져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주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주의 인구 100만 만들기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. 소형 주택으로 1인 내지 2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 않나. 한편 최근 청주 아파트 공급 과잉 논란과 관련해 현재 개발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2025년에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